관계 합의문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삼국 통일 전쟁과 후삼국을 거쳐 노효왕조가 탄생된 것 모두가 지상에서 선보된 2차 우주 쿠데타 연장 선상에서 최고의 대망 다바오 일세와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인 비로다나 일세가 당나라 건국 직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계획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다. 그 우주 쿠데타 이후에는 다바오 일세하고 비로다나 일세 합의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게 된 말이에요. 이러한 합의문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당나라 이후에 주문되는 통치는 한민족계로서 양의 권력 수장인 대망 다바올 일세의 영향력 아래 역사가 만들어져 간 것이다. 당나라가 끝이 나고 난 뒤부터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게 전부 다 한민족계 골보산들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인구의 4분의 3이 한민족들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의 한 단면이 드러난 당나라 이후 중원 대립을 대표하는 왕조들을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누가 크게 읽으세요. 당나라 이후 중원대륙을 대표한 왕조들, 그 나라, AD 907에서 AD 1125, 요태조, 야유라 후기, 유곡승루 1세, 제2, AD 916에서 AD 926, 그란조, 송나라, AD 960에서 AD 1679, 송태조, 조광륜, 간생보살 2세, 또는 마고신 2세, 제2, AD 960에서 AD 976, 북송 AD 967에서 AD 1127, 남송 AD 1127에서 AD 1179, 금나라 AD 1115에서 AD 1134, 금태조 아부다, 간생보살 2세 또는 마고신 2세, 느진족 추장 제2 AD 1113에서 AD 1115, 제2 AD 1115에서 AD 1123, 문나라 AD 1171에서 AD 1368, 원세조 쿠빌라이 미륵 2세 제2 AD 1260에서 AD 1194 몽골국 5대 왕이자 원나라 공부왕 명나라 AD 1368에서 AD 1644 명태조 주원장 간생보살 2세 또는 마고신 2세 제2 AD 1368에서 AD 1398 후궁 AD 1616에서 AD 1636 청나라 AD 1636에서 AD 1912, 청태조 누아치, 무곡성불 1세, 건주 여진 제2, AD 1583에서 AD 1616, 후궁 제2, AD 1616에서 AD 1626, 청고종, 건륜제, 간생보살 2세, AD 1171에서 AD 1799, 제2, AD 1735에서 AD 1795, 신의 부분에서 보면 전부 순간의 영성까지 아닙니까? 대 한민족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상들인데 여기에 이제 특출한 것이 누구냐? 관세음보살 2세인데 선덕이 신라 선덕일 때 신라 망하게 이름 만들더니 최종 통일 신라도 해체로 행긴 누구냐면 진성여왕인데 누구냐? 관세음보살 2세다. 한반도 이거는 완전히 막 녹아가지고 한반도는 그 백제계에 있는 가족군이야. 알겠습니까? 대신에 중원대륙은 한민족의 골보산들이 차지해버리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지 합의문 전체를 요약하면은 중원대륙은 다보물 1세 계통 선화 경영성을 가진 불보산들을 차지해버리고 한반도는 비로다나 1세 하고 그림자 비로다나 1세 계통
반발은 누가 줬고 저번에는 합의문 그게 그 합의문이지 간단히 얘기해. 그래서 당나라 이일 종원대 대표하는 왕조들 보고 이 보세요. 그 가제보살 이세가 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다들 움직이는데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그럼 송나라 때 송태조 조광윤으로, 금나라 때 금태조 아부가로, 명나라 때 명태조 주원장으로, 후금의 누아치로, 이 기가 막히는 사 양반들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관세고 소리 있어요. 이세가 남자 몸으로 받아가니까. 영웅을. 왜냐면 한 번씩 들어오게 되게 되면 여러모로 달라 들어가. 내일 뭔데 있냐는 님이 내 동생에게 있냐. 어려워 하고 니가. 이리 뭔 상징 보고 니라고 대라. 잘됐어요. 뭘 하기로 하고 이런 사람이. 여걸이라고, 여걸. 목숨 딱 떨어지면 쟤는 여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응? 그 남자 몸으로 마음대로 태어나게 되는 게 저거 엄마가 나보신이다 말이지. 나보신이 관세음보살 일생 육신 아이다. 태어나고 이러하는 걸 자유자재로 하게 되어 있거든. 그거는 우주간에 그거로 서감대 하는 목적이 돼서 처음부터 명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뭐 저거 따라 하나 있는 거, 그 남자로 맨날 태어나게 하는 건 시간 좀 먹기보다는 수월한 거야. 그래서 남자를 태어나가지고 나라 많이 세우고, 가세보살 이세우에는 제가 아버지는 따로 자주 앉아 계시고, 이선으로 따로 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 주문 내리고 다 지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한민족은, 한반도는, 이러다는 것이 뭔가죠. 이와 같이 당나라 이후에 주문 내리고는 한민족계라, 걔들은 노사나 불교 대마왕 불로살들과 다보불교 대마왕 불로살들이 군막한 제국과 당군조선을 거쳐 중원내륙에서 살아온 한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상기 왕조들을 세웠음을 후학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중원내륙을 다스린 거야. 중원내륙 한민족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체 이제 고려라는 나라 주변에 이제 중원대륙 움직임을 보기 위해 가지고 중원대륙 그 역사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고려 왕조의 역사 왜곡.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있는, 지금 한국에 있는 역사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전부 다만 엉터리라요.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자유 세력들이 진정한 진보 세력이라 해가지고 교과서를 전부 다 바꾸고 하는 그 자체가 역사예요. 그러니 한민족 역사학자는 잭서로도 뭐라고 수목도 목소리 간 지금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역사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를 배운 후손들이 어찌 되겠어요? 차츰 마음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역사의 이거는 세상의 법인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학자들이 해야 될 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주관을 해도 조선왕조 때 이조실록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국가에서 주관을 해놔놔놔. 인마군이들이 있는 왕들이 내놓는 지 입맛대로 역사 기록을 다 해버리거든. 조선왕조 역사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고려 끝나고 난 뒤 조선왕조 역사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 바른 역사로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통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전부 다 무리에 속을 제가 올라와서
정리가 되었을 때야 문명의 정화를 막을 줄이 없어요.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내가 상세하게 그러고서더라도 상세하게 이거 두문제 올라오고 있거든.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여러분들 죽어요. 다음 윤회 때에, 어? 이상세계에 태어나서 그런 데 안 빠질 거야. 그 고려왕조의 역사 왜곡을 했는데, 지금 이 나라 고려왕조하고 조선왕조에서 역사 왜곡을 했는데, 최고 큰 게 뭐냐 하면 한당고기 아니겠습니까? 한당고기. 한당고기가 한민족들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한당고기 자체를 왜곡을 해봐. 뒤집자 가지고 지금 한당고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고, 아리랑의 연어는 없애버리지. 이게 전부 다 대마왕 신정들이 이랬다. 이 말이야. 아리랑의 연어만 분명히 알았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그걸 권력으로 안 치른다. 뭡니까? 국무총리. 그 권력을 안 치른다. 대적대. 아리랑의 연어도, 아리랑 노래를 잘 부르면서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야. 왜 아리랑이 나왔나? 옛날 사람 다 알아도. 알았기 때문에 아리랑 노래를 즐겨. 고단풀 때마다 불렀는데. 기가 막힌다, 그, 연예인을 없애버려. 마군이들. 아리랑 노래는 있으니, 노래는 사람들이 부른 사이에 없애지면 못하고. 예, 악마의 하신들이. 그래, 예, 지금, 근데 한당고기의 얘기가 나와. 한당국이 왜곡하는 장면이 희한합니다. 동물을 해봅시다. 한민족들의 땅인 한반도를 탈취한 후에 고려왕조를 세운 악마의 하신들인 허적제로 불리는 대마왕 신족 출신 군왕들이 그들의 후손들인 허적제 마왕 신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민족 망살 정책을 시작한 고려 태종 왕건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인 대마왕신 가해신 1세 때부터 22대 강정까지 295년간 역사기록은 엄청나게 왜곡된 역사기록으로 정천되어 있으며 이때까지는 악마의 하신들인 대마왕신족들과 그들의 후손들인 허둥계로 불리우는 마왕신족들의 역사기록들만 남아있지 한민족들에 대한 역사기록들은 전무한 것이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때 한민족은 엄청난 숫자로 확산을 하고, 어? 한민족 전체 중에 20%를 넘게 만들어버리고, 해서 소수민족을 전략으로 시키세요. 한민족 역사가 있을 리가 있나? 없지. 그래, 지금 요 자해 세력들이 국회의원 뺏지다고 하는 그 악마의 하신들하고 전부 다 이게 허접겠다, 허접겠다. 한민족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바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고려 23대 권용은 한민족계 대마왕 불로살로서 이런 등용불이시다. 이런 등용불은 여러분들 불교에서도 이런 등용불을 배우지 않습니까? 예. 이전의 군왕들이 모두 악마의 하신으로서 허접게인 것에 비하면 드물게도 한민족계 왕으로 46년간 보위에 머물면서 고려 몽골 전쟁을 치른 왕이 있어. 그렇지만 이 왕도 왕은 왕인데 왕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무신정변이 있었겠다. 로버트 왕으로는 있었다. 이 말이야. 이때. 이러한 고정 때 고려 8만 대장경 판관이 시작이 될 때 고려 팔만대장경이 판관이 된 원인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빼 하나 놓고도 지금 모르고 있잖느냐 이 말이에요.
장애들도 큰일이야. 이 강의라는 뭐하러 싶으면 내가 가끔 가다가 애가 못 느끼는 게. 그래, 그래. 팔만 대장경 판각은 결과적으로 허적계들이, 허적계 군왕들이 전부 다 한민족 말살하고 학살을 하고, 당 마왕불교를 없애려고 시무 28조로 해가지고, 유학을 6위로 성격시켜가지고, 칼씨를 뺐기 때문에, 유학이 계속 고려 중반 고려 때까지, 불교를 거의 말살 정책에 가까울 정도로 했단 말이야. 이 허덕계가. 그러다가 우리 몽골이 한민족도 살리고 마왕불교 불교를 국고로 했는가 되살리라고 말이지. 제1차 몽골 전쟁 때에 문수보살 1세가 천년에 왔을 때에 합의한 합의사항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다고. 그 합의사항이 뭐냐? 성녀들 신분 격상시켜. 깔아뭉개는 하나. 그 다음에, 불교가 너나라 종교가 될 수 있도록 팔만 대장경 판각을 해라. 요청에 의해가지고 시작된 게 팔만 대장경이라 이게. 이걸 가지고 지금 중놈들은 마음 중놈들은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고 있나? 몽골군을 퇴치를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일심을 모아가지고 팔만 대장경을 판각을 했다. 이래 안 가르치지 않을까? 무슨 불력으로? 그게 악마의 학생들의 술법이다. 그 고종 때 고종은 이제 한민족계 불교사람들에게 잘 알거든. 몽골을 우리 물러가려 하는 것 같으면 몽골군 영사의 제일 빼대가 뭐냐면 한민족 학살과 그 우리가 말하는 마왕불교라는 거예요. 불교에 두 가지거든. 불교를 위해서는 판관대장님 판각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몽골군 안 물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한민족 개불보살이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지시해가 판각을 하도록 지은 거예요. 오랫도록. 이게 이제 판각이 시작될 때,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이맹으로 이름하시고, 호를 열 개의 궤도로 가진 우리들 태양계의 제1인자라는 뜻의 일식당으로 하여 오시고, 호가 일색당이다.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이름을 이맥으로 이름하고 호를 일식당으로 하였는데 일식당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 개의 궤도를 가진 우리들 태양의 제1인자라는 뜻이라는 말이 천부지들이 용어가 가는 데 받고 있다. 알겠습니까? 아미타불께서 때 서방극락정토인 천일 우주에 머물고 계실 때를 뜻하는 편안함을 품은 노인이라는 뜻의 아난노로 이름하여 오시고, 아난노라. 어? 아난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편안함을 품은 노인이라는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서방 극락 정토에서 만나라. 그 뜻을 호로, 이름을 아난노라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메시아신 미륵불이 바로 잡는 가운데 어떤 인자라는 뜻에 원동중으로 이름하고 오시어. 원동중 이름이 바로 잡는데 가운데는 어떤 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원동중이가. 알겠습니까? 내가 그때 원동중으로 이름하고 같이 다 태어나가지고 왔다. 왕명으로, 고종의 왕명으로 세 분이 한민족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신문을 기울여 AD 1249년 고종 46년에 대병경과 고려 팔강기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대병경과 고려 팔강기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 고래 팔랑기를 갖다가 경쟁인데 이 진리의 법이 참 더 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로 갖다가 이 마무리 학자들이라 그러는 게 요즘 마무리 학자들이라는 게 팔과 잡기라 이런 거 잡기.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야. 지 공부해가지고 무식한 놈이라는 소리를 뭐하고. 이러한 이유, 이맥으로 이름 하신 성가모니, 이, 저, 대명경과 고리 팔관계는, 천부진리 용어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우주의 역사가 아니고, 어? 한 번으로 쫙, 기록이 해라그니 대변경이고, 어? 고리 팔관계. 이러한 이유, 이맥으로 이름하신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태백일사 집필에 들어가시고, 태백일사는 누가 지었느냐? 태백일사라는 말뜻도 모른다, 이자들이. 딱 말도 나는 데가 한 자가 있던데, 전자에 보니까. 태백이 나와서 그것을 막 입다 물어버렸대. 자기는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태백. 어? 클 태자에 흰 백자로 썼네. 태백 일사다. 그러면 태백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태백이 무엇이냐? 백이 흰색을 얘기한다고. 어? 네. 어메 흰색이 승과. 승명. 승명. 승명감. 양의 흰색이 옥돌색 흰색인데 이 음양 합해서 이걸 백색이라 해야 한다. 큰 백색의 성경은 누구냐? 서동을 하나님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어? 큰 흰색 이게 일사다. 일사. 어? 하나의 사건 태백일사. 그게 기록으로 하는 것이 태백일사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태백일사 집계를 들어가시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명에 의해 아람노로 이름하신 아미타불께서는 삼성기 전 송편의 집계를 들어가시고 원동중으로 이름하신 메시아의 신미륵불이 삼성기 전 하편의 집계를 들어가시어 고려 24대 원종 원은 AD 1264년에 모든 지필을 끝내고 이들을 묶어 한당 고기로 이름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고려 24대 원종 원인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당 고기의 목록을 살펴보면 당부하다. 최초에 나온 한당 고기가, 보세요. 이거 뭐냐면 한민족들에게 그 역사를 찾아주기 위해가지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하고 아미타불하고 내 아들과 지필로 해가지고 한당 고기를 책을 내려오냐. 내려오는 그 이제 목록이 한당 고기에는 대단히 중요해요. 한당 고기 목록 1. 대명경 2. 고려 팔관기 3. 삼성기 전 상편 4. 삼성기 전 하편 5. 태백일사 태백일사의 35대 본기 제1 35대 본기 제1에서 한국에서부터 어? 이건 천상에서부터 삼신이 갈라져가지고 천지인이 갈라져가지고 쭉 하는 것부터 설명이 쭉 다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삼신오대 봉기 제1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 배달국까지 남들이 얘기가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한국 봉기 제2 배달국에서 한반도 평양으로 넘어갔단 말이지. 몽골 평원을 가로질러 101년에 정장 그때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게 한국봉기인데 한국봉기의 군막한 제국하고가 다 들어가. 다음에 신시봉기 제3 한국이 군막한 제국이 거치고 난 뒤에 당군조선이 선다 이 말이지. 아니,
한국 본기 한국에 먼저 교화가 되고 난 뒤에 신시를 만들어가지고 혼합한 제국을 만들거든 중국이란 거. 그게 신시 본기야 이 시대에 사는 신시 본기. 알겠습니까? 다음에 사망 강경 본기. 이건 뭐죠? 사망 강경 본기야. 당군 조선이 사망 아닙니까? 막한 번한 지난인데 그 당시로 그 강경을 그 경계까지는 상세히 설명이라는 게 사망 강경 본기야. 다음에 소도 경전 본은 소도 경전 본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그 한국하고 구막한 제국대하고 그 사만으로 넘어올 때까지 최초의 한단불교 한단불교 수행도량은 소도라고 했거든. 거기에 대한 수행에 한단불교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쓰여져 있는 게 소도경전 본론이야. 다음에 여기까지가 당군 조선 때까지 해당이 된다. 어? 다음에 후고조선 사망기. 당군 조선 멸망하고 후고조선이 있었단 말이지.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어? 고조선이 이제 중원 대륙에서 다 망해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와가 후고조선 사망이 만들어진 게 망한 지난 대단이. 어? 이 다음에 고구려국 본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고구려국 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니까. 고구려 멸망하고 난 뒤 대진국 본기. 다음에 신라국 본기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묶어가지고 최초의 한단고기가 나왔는데, 이로써 한민족의 고대사가 이맹으로 이름하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아남노로 이름한 아미타불과 원동경으로 이름한 메시아의 신 미륵불에 의해 최초의 한단공기가 탄생하면서 정리가 된 것이다. 이 한민족 역사가 요 안에 전부 다 천상에서부터 천일궁에서 내려오는 것부터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찾아내왔는데 이러한 이유 메시아의 신 미륵불이 반복되는 유네로 고려의 15대 충렬을 할 때 현촌 이양으로 이름하고 태어나서 당군 세기를 지키려 하여 최초의 한당 공기를 보완을 한 것이다. 당군 세기 제1대 당군, 제2대 당군, 3대 당군 때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났다. 간략하게 내가 당군 세기를 내가 지키려 했대. 이양으로 또 와가지고. 이와 같이 보완된 최초의 한당 공기 목록 순서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므로 보완된 최초의 한당 공기 목록 순서를 다시 밝히는 땅과 같다. 최초의 한당 공기 목록에서 당군 세기가 사망 강경 본기 제4밑에 당군 세기. 알겠습니까? 그게 보세요. 최초의 한당 공기 사망 강경 본기 제4다음에 당군 세기가 제5로 되고 소도경전 본원이 제6으로 밀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거로 최초의 한단공기로 고려만에 보완을 했단 말이지. 이러한 때 악마의 하시는 대망신으로서 혐오스러운 바퀴벌레 출신인 원조 공산당 도목 중에 하나의 반쪽짜리 인간인 청갑파문 일세가 중놈 1년으로 이름하고 태어나서 내가 욕을 할 길이 없어서 치가 떨리면 이놈이라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밑바닥까지를 이어 이 내 욕을 다 해라. 바퀴벌레 출신, 바퀴벌레 출신. 이놈하고 태어나서 세계의 역사를 권력의 힘으로 위조하고 날조하여 엉터리 기록물을 남긴 악마의 하시는 대망신으로서 혐오스러운 사마귀 출신인 원조 공산당 두목 중에 하나로서 반쪽짜리 인간인 청간파문 2세의 여신이 김무식으로 이름하고 와서 한민족 영상을 날조하여
만들 삼국사기 내용을 보라고 한단국의 일부 내용을 교란시키기 위해 엉터리 삼국 유사를 고려 25년 충렬왕 때 집필하여 남긴 것이다. 중록 1년이 왜 삼국 유사를 갖다가 뭐 이거 한민족 역사 물타기 하라고 그 만들어낸 이야기책 미소로만이 만들어낸 게 청관파국 1세 이름 사막이 출신 이름 중록 1년으로 이름하고 왔습니다. 집필해라는 게 삼국 유사라. 삼국 사기는 자마자 대법원에 갔다가 저거 그 유교적인 입장에서 집필로 쭉 해놓은 게 삼국 사기. 가치가 없는 역사책이 아니라 불구덩이에 쳐놔야 되는 책들이에요. 책들이. 이게 뭐냐면 이거를 그 삼국 사기하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서강원 하나님 부처님께서 부선들인데 한민족들인데 바른 역사를 가르쳐주게 된다 해가지고 한다고 집필을 했다 이 말이다. 예. 그래가 내가 당군세기까지 써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물려줬다. 응? 물려줬다. 이러한 이후 고려 31대 국민왕으로 이름한 한민족 대마굴보살이신 무국성불 1세 때에 그 공민왕이 무국성불 1세가 아니 때에 이양으로 이름한 내시하신 미륵불가 때에 고려 23대 고종으로 이름하고 오셨던 한민족계 대망이신 이런 등등분께서 반복되는 인대로 청평산 이명으로 이름하고 태어나 계실 때 어? 이런 등등분이 이제 그 공민왕한테 이명을 이름을 또 하고 반복되는 유나라고 태어났다 이 말이야. 이때 내가 당군생이 집필 다 마치겠구나 하고 이민영의 사소에서 도인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영이 불러봐요.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 상고사의 진실이 담겨있는 최초의 한동국위를 후대에라도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할 것을 그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고려말에 어? 이러한 결의를 하였을 때가 고려 31대 국민왕 때로서 이때 메시아신 미륵불이 이함으로 오시어 당군세기 집필을 모두 마친 때이다. 이와 같은 때에 한민족들의 정통 역사서인 한단국의 탈취를 위해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적 중에 하나인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가 이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가 이 나중에 천도국 이대형 결정인 건 누구? 최세미로도 온 놈이다 이게. 이거 완전 마구비들이야 이놈들이. 휴의 교사 본장으로 이름하고 태어난 후 정몽교의 제자로 있다가 AD 1369년에 강의의 합격한 후에 훗날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족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망신족들의 역사인 백제와 고려사의 연결을 위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백제와 고려사의 연결을 위해 북부역의 상하와 가스모부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북부역하고 가스모부역은 한민족 역사에 인마들이 전부 붙이나 하는데 그게 한민족들의 역사가 아니다. 백제계 비로다나 일세계의 저의 역사 저의 역사를 한민족 역사들에게 붙이나 하는 관당목을 지금 날조를 해놔놓고 있거든. 이와 같은 일을 제외하고 고려 23대 고종으로 이름한 한민족대 대망이신 이를 등용볼 때부터 고려 31대 국민왕으로 이름한 한민족대 대망 불보살이신 무각승불 1세 때까지는 한민족계 군왕들이 다스린 관계로 한민족들의 역사들이 바르게 전해진 것이다. 이 역시 양의 공적들의 나라인 몽골국가 원나라와 진리의 법으로 대기하신 다법원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오늘을 살고 있는 한민족들은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때 그 한단고기가 왜곡되지 않는 처음 한단고기 나왔다고 하는 게 이거 해도 일대서 큰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민족들의 정통 역사서인 최초의 한단고기 출현은 아니야. 뭐? 한민족들의 정통 그래 한민족들의 정통 역사서인 최초의 한단고기 출현은
고려왕조를 처음 세웠던 강바의 하신들인 대마왕 신족들로 이름되는 물고기의 어패로 권총영신에 진화를 하는 반쪽짜리 인간무리들이 원조 공산당들인 안바에 하신 세력들에게는 비유로 하는 심장에 비수를 꽂는 흉곡이 된다. 지금도 이 자유 세력들한테 심장에 비수 꽂는 것이 바로 그 한당곡이야, 오른 한당곡이. 지금 임성국이 한당곡이 나온 것도 그건 왜 못된게? 그래, 그걸 내가 지금 세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악마에 하시는 대마왕 신용으로서 원적 공산당 두목 중에 하나인 혐오스러운 바퀴벌레 출신의 반쪽짜리 인간인 정남방은 일세가 중년 1년으로 온 이후 반복되는 유매로 이성계로 이름하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일당들과 함께 고려 31대 국민왕을 살해하고 다시 한민족계 군왕들을 허수아비로 두고 실질상 정권은 악마의 하신들인 호적계 대마왕 신들인 이성계, 재영, 조민수 등 무신들이 지게 된 것이다. 재영이 야외시. 제가 보다 이 악마의 하신들이 조민수도 뭐. 이러한 이후 여동정부를 밀미로 위하도 회군이 이후 이승계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 청간파고 일세는 같은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용으로서 야외신 일세 분신인 최영과 조민수 등을 죽이고 무신 권력의 정상에 서서 권력의 힘으로 그들 눈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최초의 한당공기들을 그들 세력 수하들인 아수인들인 유학자들과 함께 미친듯이 생존하여 불태움으로써 다시 한민족들의 역사 마술에 강군하는 것이다. 이때 이성계가 지가 이미 조선왕도 만들기 전에 위안을 하고 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한당곡이. 어? 고려 전태 한반도에 터져 있는 그것만 불지르는 일이 제일 처음 한 일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당고기가 아까 이제 그 내가 내하고 이럴 때 문물하고 숨가슴 아닙니까? 숨기 가지고 뒤에 군대에 그 후손들로 하여금 물려 들어오고 나오고 하도록 요래해가지고 한당고기가 전해져 왔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전해져 왔느냐? 구한말까지 전해져 왔느냐? 이러한 이유 악마의 하신으로서 반쪽짜리 인간인 원조 공산당 두목 중에 하나인 이성계로 이름한 청간파군 일세는 조선왕조를 건국하고 태조 이성계로 자리한 후 훗날 세계의 역사를 반복되는 인으로 날짜고 예고한 악마의 하신인 대마왕 신정으로서 혐오스러운 권총의 사막이 영신진화를 하는 원조 공산당 두목 중에 하나의 반쪽짜리 인간 청간파군 2세 이효신이 이번에는 3대 태종 이방으로 일어나고 왔습니다. 전국 사찰 36구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찰 모두를 불질러 없애고 포가름까지 발표하여 한남국이나 당군사 등 한민족들의 상고사 등이 양반들 집에 있는 것을 노위가 발고만 하여 노위로 하여금 양반 지위를 가지게 하고 양반이 가졌던 재물 모두를 소유하도록 하겠다고 폭언을 내리는 것까지 조선의 구석구석까지를 뒤져 관계 서적들과 기록들을 모아 불지르게 된다. 이게 조선왕조 때 이방의가 한 짓이래. 사찰 36개를 와 나가나 하느냐. 와 사찰을 다 불려놔야 되느냐. 사찰 36개에는 큰 사찰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마왕 신적 중놈들도 많이 있고 대마왕 출신 중놈도 있고 해놔요. 대마왕 신적 중들은 이 고면자들이거든. 이게 있기 때문에 어디 뭐 있고 어디 뭐 있고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 36곳을 불러 안 들려도 되는 게야. 나머지 그 외에 저 산골에 있는 절이라든지 암자라든지 불 다 들고 왜냐하면 그 대마왕 불보살 개통의 승례들은 마왕선이라고 하나 선왕 양문성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그 한당곡이라든지 이런 역사서를 늘
속하는 걸 먹겠는 거야.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한 단고기가 불쑥 튀어나올 것을 두려워한 최고의 대망신인 악마의 하신 중에 최고의 두목이 비로자 엘세가 조선왕조 10대 연산군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으로서 반쪽짜리 인간인 청갑파군 1세 군신 때에 연산군이 청갑파군 1세 군신이다. 때에 임사왕으로 이름하고 왔어요. 임사왕 가면 여러분들도 잘 알 때 고려왕대 23대 고종 때 200으로 일어나고 오신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을 조선 초기 문신으로 본가는 고승임이여 자연 정부 호는 일식당이라고 역사 왜곡을 하여 기록하게 하는 역경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 고려 고종 때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200으로 일어나고 왔는데 호를 일식당이라고 하고 와가지고 내는 고래 팔건디 하고 대명경을 지으셨는데 이 양반은 연산군 때에 온 인물로 딱 묘사를 해놨는데 그러면 일식당의 인명은 연산군 때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왜곡하는 이유는 한 단고기가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걸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그래 나온 거예요. 가짜 합리화시키려고. 악마의 하신들이 이렇다고. 심이야. 그래서 분명히 잘라서 말씀드려서 이러한 기록은 엉터리 기록임을 예시하신 데는 분명히, 분명히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니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거짓말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일식당 이맥은 고려 고종 때 바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BC 3898년 고대 한국이 세워진 이후에 34년간을 한반도 주인이었던 한민족으로부터 한반도를 탈취한 후 고려 때 탈취를 했다고 적혀져요. 알겠습니까? 탈취한 후 대학살과 함께 상당수의 한민족을 노비로 전락시키고 소수민족으로 만들어 정복하고 고려왕조를 만든 한민족들보다 우주적으로 106년에서 200년 지나가 덜된 무리들인 악마의 하신으로서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나 일세의 우승들인 백정의 양의 영광구리들과 독강구리들인 무족철인들이 한반도의 주인으로서라며 그들의 좋지 않은 모든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서는 그들만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여야 하는 당에서인가 한반도에서 한민족 역사의 한국과 배달국 딜문과 상고사와 한국을 정점으로 한 중원대륙에서의 구막한 제국과 당군조선의 역사를 잘라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때에 반복되는 일대로 악마야 하시는 그림자 비로자라 일세가 고려 17대 인종으로 이름하고 와서 역시 반복되는 일대로 김부식으로 이름하고 태어나 있던 악마야 하시는 대망신 중에서도 악질 대망신인 청담파군 일세로 이름한 이어신에게 명명하여 그때까지는 최성문 시후 28조의 인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던 유교적 관점에서 날조되고 왜곡된 엉터리 삼국사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와이자들을 그 이효신하고 청갑하군 1세, 2세 이놈들은 내가 대개 뭐라 하느냐고 이놈들이 세계의 역사를 전부 다 날조로 다 했단 말이에요. 로마 때, 로마 이전에 저부터 역사 다 바꿔놓으라고 말해놨다고. 여러분들 예수를 서른 띄운 때 태어난 걸로 알고 안 했습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예수가 태어난 데면 AD 310년이야. 270몇 년인가 그러는데.
그러면 거짓말을 어느 정도로 잘하는 놈들이나 그러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이 고려 때 군함이 되어가 들어와가지고, 어? 한 놈은 이어지는 군함 때는 아닌데, 지가 김부식으로 이름하고 와가지고, 사상을 사귀었어, 뭐. 서상 사귀는, 그래서 은퇴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삼국 유사는 청합하고 여세 이놈이 중놈 1년으로 와가지고, 지금 있어, 뭐. 그거를 지금 한국 역사처럼 아들이 있다 가르치고 말했나? 이랬을 겁니다. 요새 오늘 또 이대로 왔는데. 내 그랬어. 지금까지 발표된 그랬어. 상해 임시정부 긴구로 욕을 뭐 같이 끌어부하나. 그러니 어젠가 아래 테레비에는 모범 병력 이무자 사대가 사대가 그러고 그런 식으로 치기 시작한 김구로 또 올리는 거예요. 그 누가 다 그러면은 자의 신무자의로 그런 놈들이 거짓을 한다. 강경을 한다. 이어 고려 왕조가 원나라의 속국이 된 고려 25대 충렬왕 때 마음중놈 신분으로 와 있던 1년으로 이름한 청간파고 일세에 의해 엉터리 짜짓게 한 이야기 책인 삼국유사가 삼국삼기 원천적으로 기록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건 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 기가 찬다. 진행을 하면서 정리한 바와 같이 수메르 문명권과 우르 문명권과 히브리 왕국과 유대 왕국과 이집트 문명권과 악의 축이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세계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삭제한 엉터리 역사 기록을 처음부터 남긴 자가 대 고려의 삼국사기를 쓴 악마의 하신들인 김무식으로 이름한 청간파군 이세니 이것인가 삼국유사를 쓴 악마의 하신으로서의 마음 죽는 1년으로 이름한 청간파군 일세인 것이다. 그, 저, 로마 제국 탄생한 BC 27년 이전에는 역사들이 오롯이 전해져 왔다, 이 말입니다. 동서양 이국 안에. 근데 동양에서는 많이 왜곡이 됐지. 그 주노라.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한나라 유황하고 인물 때문에 막 됐지만 서양사회에서는 그런 때 온전하게 전해져 왔는데 그 이후에 저거 정권 잡고 난 뒤 저거 황제 되고 난 뒤에 백성 다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역사 왜곡하는데 전쟁을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모시는 그 신전 주피터 신전이 바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모시는 신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또 마르스 신전이 내일로 가서 네. 어제는 신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볼 게 아닌가? 신들이라 하지만 고려된 거를 처음부터 신전까지 다 파괴하고 올라가지도 파괴한 신전의 유적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하고 등친같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고 이야기 한 번 뭐 발굴을 했다 하는 놈들도 전부 다 마구니 때를 묵고 가지고 마구니 관점에서 하고 자 슈메르 문명 때 발굴된 독수리의 뼈가 대형 박물관에 있다 그랬습니까? 네. 영국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 내가 그렇게 반대하고 난 뒤에 딱 독수리의 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거 싸고 온다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악마의 하신들 종교하자라는 게 뜨뜻이 나왔다 싶어서 그러는 게 이게. 이제, 지금 북방구 문 닫을 때가 됐어요. 내가 이 뜨뜻 다 내놓고 난 뒤 한동안 조금 있다가 문 닫을 때.
이게 이제 인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악마의 하신들이 어떠한 짓을 했다는 걸 아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렸어. 이랬던 처음부터 불순한 이대로 남겨진 추호도 가치가 없는 역사 기록들은 하루 빨리 불구덩이에 쳐넣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삼국 상인이 뭐, 삼국 유산이라는 걸 불구덩이 쳐야 해. 이와 같이 한반도에는 자랑스럽고 길이 보던 데에야 진실된 한민족의 역사는 사라지고 없으며, 한민족도 아닌 악마의 하신들인 대마왕신들과 그들 후손들이 백정의 양의 영광과 독강의 무리인 호적 세력들의 역사에 엉터리 기록된 고려사와 조선왕조 역사만 오롯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상실하게 되면 그 민족도 사라집니다. 한민족을 지금 오늘날까지 60%가 되게끔 치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불법사들이죠. 나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알겠습니까? 그래 나라도 지금 썩을 때를 썩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다 이게. 내일 모레 이상세계로 넘어가는 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뒷구멍에 무엇이 막혔는지 던지는 나라고. 저거 인간 육신 죽고 난 뒤에 아무리 두 분 다시 윤회가 없다. 윤회로 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이다. 알겠습니까? 네.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자가 구원을 입에 담고 할 수도 없는 자들이 구원하라 이라고 그거는 신도가 20만 가는데 미래기 강의장에는 이러고 오는 거 20만이 말이다. 이래야 될 거다. 이들 왕조들 중 고려 왕조는 한민족의 왕조가 아니 한민족들을 마사라고 하층민으로 만들려고 한 인간 탈을 쓴 짐승들과 인간 탈을 쓴 물고기 어패를 곤충 염신을 가진 악마의 하신들인 호적 세력들의 왕조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의 인구는 60%를 차지하고 있는 한민족들은 메시아가 현재 밝히고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진실된 역사 기록이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들의 진실된 역사 기록들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들은 하루빨리 깨어나 조만간 닥쳐올 지성의 문명의 종말대를 대비해야 할 것임을 삼국상제와 삼국유사의 실체를 밝히면서 아울러 당부드리고 있는 것이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자익세들이 모두 이들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 신들이 반복되는 유대로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민족들을 말살하고 하층민으로 끌어내기 위해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민족들은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지금도 그들은 자익화된 날조된 역사기록을 위해 미친 개가 설치도 취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개 설치도 취하는 거 아마도 이번에 교화서 활용해서 다 하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 역사 왜곡이에요.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역사 교수라고 역사 교수 치고 악마에 하신 아닌 놈들이 없어. 바로 놈들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도 싹쓸이 해가지고 보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해도 달라지는 놈 한 놈도 없다. 또 이 세상에 좀 발버둥 자꾸 되어야 되는데 언론이 전부 다 이 좌익 악마의 하신들 하수인들이 다들 지고 있으라고 하네. 내 얘기는 니 어차피 나라 니가 씨우라라 하네. 이럴 정도밖에 안 되겠어. 이게 얼마나 기맥힌데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 알고 있습니다. 2차 한당복위 편장과 계열서 선생 여기 이제 현대 한당복위 여기에서 나옵니다. AD 1912년 39문으로 편찬된 한당복위는
암울한 시기에 계연수 선생에 결집된 2차 한당복이다. 1차는 고려 때 발표되고 보안대행기 알겠습니까? 네. 2차 한당복기를 편찬한 계연수 선생은 삼신오제봉기 제1천물이 등장하는 평천사로서 한민족대 대마음인 1월 등명불이시다. 계연수가 1월 등명불이다. 이와 같은 표현천사는 신라 30대 문무한테 의상으로 일하면 메시아이신 미륵불의 수조자로서 AD 673년에 황복사에서 스승으로부터 법인가를 받은 분이다. 내한테 법인가를 받았죠. 이 사람. 이러한 표현은 반복되는 유대로 때 고려 수산대 고종으로 와서 고려 팔만대장병을 완성한 이후 또다시 반복되는 유대로 이번에는 청평상 이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때 원동적으로 이름하고 태어났던 메시아이신 미륵불도 반복되는 유대로 이양으로 태어나며 단군 세기를 완성한 후 먼저 태어나 있던 이명으로 이름한 이를 등록물과 만나 한민족 실상의 역사가 담겨있는 한남보기를 후대 후손들에게 전할 것을 고려 31대 공민한테 결의를 하게 된다. 이건 아까 공부했지 않습니까? 결의를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의에 의해 구한말 반복되는 유대로 메시아의 신비록부는 백진상 감옥으로 이름하고 태어나고 한민족의 대망이신 이를 등록물은 계연수로 선생으로 태어나시고 미륵불의 분신이 해양 이기 선생으로 이름한 모시게 된다. 이때 구한말에 다 만났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이후 고려공명나한테 약조한 대로 메시아신 미륵불이신 백진사 감옥의 지도하에 고려말 귀하도 해문이고 권력을 잡은 대한명왕 신족으로서 악마를 아시는 청간파군 여성과 이성계를 이름하고 미친듯이 초기 한당고기를 없앨 때 사라진 대대군과 고려 팔강기를 제외한 미륵불이신 백진사 감목이 대대로 비밀리에 보관하여 오던 삼성기와 당군 세기와 태백여사의 일부분과 이런 등록물이신 계여서 선생이 도맥을 통하여 비밀리에 산속에서 보관하여 오던 태백여사의 일부분을 한 곳에 모아 백진사 감목과 계여서 선생이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일일이 검토하여 편집한 후 해양 이기로 이름한 미륵불 분신이 감수하여 한문으로 된 2차 한당복이 편집을 완성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후 홍범도 오동진 등 떠드는 분들의 자금 지원으로 AD 1912년에 한당복이 30권을 편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2차로 결집된 한당복이 목록을 발표드리는 당과 이 목록을 알아야 어디서 왜곡을 하는가, 그게 나옵니다. 논론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 대변론하고 고려 팔강기는 전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본어만 조금씩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한당국 여체를 못했어요. 뭐라고, 삼성기 전 상편.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기 때문에, 내 집안에서 그 대대로 물류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방회가 지랄로 해도 땅속에 묻어놔놓고 나오질 않았던 거를 최대가 이게 행기입니다. 삼성기 전 한편 태백일사. 태백일사에서 삼신오제봉기 제1, 한국봉기 제2, 신시봉기 제3, 사망강경봉기 제4, 당문세기 제5, 소등경련보는 제6, 후고조선 사망기 제7, 고무령봉기 제8, 대진국 봉기 제9, 신라국 봉기 제10. 이를 가지고 제2차 결집된 한당봉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2차 한당봉기가 결집되어 출간된 후, 백진사 감목으로 이름한 메시아의 신비로부는 다음일을 위해 몸을 감추게 되고, 계연수로 이름한 1월 등록물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편, 후학 양성을 위해 한당복이 강성도 열심히 한 것이다. 이러한 때 한당복이 출연과 함께 계연수 선생이 후학 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는 소식에 대해 반복되는 유대로 주식임으로 이름한
최고의 대망신으로서 악마의 하신 두목이요. 비로다가 여세에게도 들려오게 됨으로써 우리 동생이 됩니다. 주식용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가 여세는 그의 직계 후손들인 일본 백제기 군사들과 밀정들에게 세간에 퍼져나간 한당 공주들을 모두 추적하여 없애버리고 이런 등등부린 계여서 선생을 살해한 후 한민족들의 정통 역사적인 한당 공주를 왜곡하여 한민족 탈을선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족들과 망신족들의 역사수로 만들 것을 결정하고 한반도와 일본에 있는 수하 악마의 하신들은 대망신족 모두들과 일본의 형사들과 밀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백제에게 그 형수들 모두들에게 지령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령에 의해 독립군으로 가져간 일본 백제의 밀정의 손에 의해 이런 등문물 개영수 선생은 1923년에 살해를 당하는 것이다. 이 살해 당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너무 살해 당하는 분들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때 내가 백제사 감옥으로 왔다가 몸 감춥고 다음 태어나는 내가 기념으로 태어나고 그랬습니다. 태어나고 그래서 한당공인은 내가 하고 내가 다 했는데 그렇습니까? 계수 이를 등매하고 다시 구한 말에 한민족 역사 찾아 놀랐고 서른 명이 응원했더만 비로다나 일생한테 주식인으로 와가 있었거든. 영적인 지령을 막내 없는 게 일본의 백제에 하고 일본의 백제에 밀정이 많아요. 용사들하고 이것들이 30분이 세상에 나가 있었는데 일일이 추적을 해가지고 다 없애고 답을 지르고 한 거 있다고 왔는데 이 한 명 가지고 장난치 지가지고 역사 왜곡을 해가 거기 한단목이 원고이라고 하고 드러내가지고 일본 가지마 노보로한테도 보내고 가지마 노보로의 이장자의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 발표를 하고 다 왜곡된 한단목 그걸 보고 임성국이가 미국 갔다가 보고 나한테 기가 차거든. 가지마 번역을 했냐. 그래서 나온 게 지금 한단목인데 그 한단고기도 왜곡된 한단고기다 이 말입니다. 한단고기를 맨들고 치필한 본인이 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강의하는 이 세계 역사 단위가 저보다 그게 열린 것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최종 한단 공개가 내 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한단 공개까지 내야 될 필요성까지 있을란지 없을란지라는 건 내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한단 최종 한단 공개는 내가 내줄 구막을 하고 발견을 해놔 그러는데 지금 이 성은 인간들이 이제 그거 내놔 봐야 뭐 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었네요. 이렇게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